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으며 이 전 대표는 인선을 보고 역시 노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연말 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 집중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금리 예금 재유치를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심화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유튜버가 유럽 지도자들에게 장난 전화를 걸고 녹음한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최근 해당 장난 전화를 받았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이 피곤해한다며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 외국인 홍보활동가와 함께하는 2023 한국문화 큰잔치가 오는 4일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선 K-인플루언서 우수활동자 등의 시상식과 예술인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부로 당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징계 취소 안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에, 홍 시장은 내년 5월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역시 노답이라면서 인선보고 대부분은 오만과 편견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에 단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에 부착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며 이 가격은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인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3억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6천여 대 중 75%가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경차와 소형차 등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중저가 차량은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